예, 간단한 강좌 안내입니다. 아, 코딩 실습 과목이고 국가 인프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뭐 간단하게 그냥 인프라란 이름으로 진행할 거예요. 인프라 해서 뭐 제목이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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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그죠? 01, 02, 03, 04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뭐 에피소드는 일단 뭐 숫자는 딱히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100개 전후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년 1월 1일이에요. 어쨌다 보니까. 그리고 해서 아마 12월 31일까지 해서 중간중간 100개 정도 에피소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 코딩 실습 국가 인프라 시뮬레이션의 주제죠. 주제는 어느 한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프라들 있잖아요. 인프라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코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코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코딩 학습이죠. 코딩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로 시뮬레이션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니까 지금까지 아마 이런 종류의 수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종류의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종류의 수업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수업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코딩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코딩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럼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법은 뭐냐는 거죠. 방법은 실제 한번, 실제로, 국가 단위의 인프라를 코딩해 보는 거죠. 코딩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 그러니까 목표하는 것은 실제로 동작하는 뭔가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한번 이상적인 시스템을 한번 코드로 구성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코드로 구성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건데 예를 들어 국가 교통 물류 인프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뭔지를 보면은 일단 우리 현재 진행할 수업 내용들,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니까 기존 한국의 차량은 2천만 대가 좀 넘어요. 2천만 대좀 높습니다. 이것을 10분의 1의 차량으로 기존 교통물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 할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판단. 근데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판단의 근거는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는 것. 그래서 코딩을 해보면은 코딩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코딩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름하여 무슨 뭐 어떤 교통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코딩 결과물이 나온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동작할 만한 실제로 효용이 있는 시스템일지 여부를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교통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죠? 요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을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하고 코딩해서 코딩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코딩 결과물을 통해서 과연 이 시스템이 기존의 한국의 차량, 사람 운전 차량이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2천만 대를 자율 주행하는 차량 10분의 1 대수. 차량 10분의 1 대수로 기존 교통 물류 사람이 운전하는 2천만 대의 차량을 자율 주행하는 200만 대의 차량이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건데 평가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수업은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건데 평가하는 방법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교통물류 시스템을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해서 그럼 실제 시스템이 나오면은 이 시스템을 보고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코딩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말이 좋지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코딩하느냐는 건데
교통물류 시스템을 예를 든다면 일단 자율주행 주행 차량의 구조를 설계하고, 그죠? 다양한 용도죠. 용도. 예를 들어서 뭐 화물 운송용도 있을 것이고, 승객용도 있을 것이고, 뭐 특수 차량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겠죠. 다양한 용도의 자율 주행 차량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1단계가 되겠죠. 1단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설계된 차량을 생산할 방법. 그죠? 차량의 생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실해야 됩니다. 적실하는 거죠.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되겠죠. 생산 프로덕션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여기는 차량 디자인입니다. 카 디자인이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런 차량을 생산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차량의 운용 메커니즘. 차량의 운용 메커니즘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 운전일 경우에는 뭐 차량을 정비를 하고 차량 정비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유 인프라도 있어야겠죠. 주유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도로 관리 인프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통 행정도 필요하고 등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람 운전의 경우.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요 메커니즘이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주행 차량을 이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가 없죠. 자율주행 차량일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메커니즘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결정해야 돼요. 차량의 운영 메커니즘 결정.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래픽 워크플로우라고 해야 될까요? 인프라의 디자인이 필요하겠죠. 디자인. 자, 그런 다음에 요런 다 그렇게 이게 여기까지 구성되고 되면 다음 단계로서, 그렇다면 실제로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메커니즘이라면 기존에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기존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한다고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없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은 어디 연습장이나 뭐 즐길 수 있는 유흥지에서나 그렇게 하고, 도로상에는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상정을 한다면 자율주행 메커니즘이 기존 메커니즘과 상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이. 그래서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하나가 상당히 큰 관건입니다만, 상당히 우리는 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만들면서 학습을 해보자는 거지. 새로운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코딩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니까 뭐 부담은 없죠.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메커니즘을 확립을 하고, 뭐 그런 다음에 수백만 대의 차량을 제어할 중앙 제어 모듈, 제어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겠죠. 설계하고 설계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마치 한 대의 차량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스템이라면은 새로운 자율주행 메커니즘은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마치 한 대의 차량처럼 운용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들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하나하나가 세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들 하나하나를 제어하는 우리 몸에 제어 메커니즘들이 있잖아요. 그죠? 병균이 침입하면 백혈구가 출동하고 뭐 등등등등이 메커니즘이 있죠. 그런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인체로 비유하면, 그럼 인체에 비유하면 수조개의 세포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 시스템이 뭐예요? 결국은 주로 뇌가 하는 역할이 그거였죠. 자, 그런 시스템도 설계를 하고,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5단계까지 왔어요. 자, 5단계까지 왔으면 1부터 5단계까지를 코드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5까지의 단계를 하나의 코드, 하나의 워크플로우 코드로
코드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코딩 실습입니다. 이게 코딩 실습이죠.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코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코드가 구성이 되면은 완성된 코드를 보고, 완성된 코드를 앞에 두고 과연 이 코드가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죠. 이 코드가 현실에 적용 가능할지, 적용할 수 있는 코드인지 여부, 그러니까 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를 든 거는 교통물류 인프라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교통물류 인프라 외에도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인프라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 이상의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상의 메커니즘, 예시죠. 예시를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프라 각각의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교육 인프라 있죠. 교육도 있고 건강 혹은 의료 인프라도 있죠. 의료 있고, 그리고 행정이라 그러면은 뭐 시청, 뭐 도청, 뭐 읍면동 사무소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행정도 있고, 그리고 입법 인프라도 있잖아요. 입법이면 뭐 의회, 뭐 국회, 의원 등등의 입법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사부 인프라도 있죠. 사부 인프라는 뭐 법원도 있고, 뭐 등기도 있고 등등. 사부 인프라도, 그리고 교통물류 외에도 또 뭐가 있나요? 주거도 인프라이고, 다음에 산업 인프라,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 인프라도 필요하고, 그죠? 또 에너지 인프라도 필요하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등등등 대상하는 거죠. 그럼 이런 재반 인프라 하나하나에 위에서 말한 이러한 것과 동일한 과정을 적용을 해서 실제 코드를 각각의 인프라를 도출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에 코딩, 그러니까 국가 인프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동안 진행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과목들은 대개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대개 녹화를 끝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이 과목은 1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길죠. 그만큼 좀 내용이 좀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이 시뮬레이션, 이 코딩 실습의 목표는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을 만든다거나, 뭐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뭐 입법부라든가 뭐 인공지능 판사를 만든다거나 뭐 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 현대과학 기술로 지금 목표죠. 그러니까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지금까지 공개된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과연 어떤 수준까지 목표, 우리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자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를 구현할 수 있을지 가늠해보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현대적인 코딩 기술을 학습하는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입법부를 구성하겠다, 뭐 이런 사법부를 뭐 어떻게 하겠다, 혹은 이러한 자율주행 뭐 차량을 만들 공장을 세우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설계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코딩 메커니즘을 익혀보자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구는 실제 무슨 집을 짓든 뭘 하든 뭐 시뮬레이션 하든 뭘 하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로 쓰이는 것은 엘릭스라고 하는 것과 피닉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죠. 피닉스 있고 데이터베이스는 액토라고 하는 것 씁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리 SQL이죠. 포스트그리 SQL 있고, 요것이 첫 번째 도구예요. 요걸로 대부분의 코드의 골격을 잡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도구예요. 제가 조금 이제 만져본 지는 석 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한 석 달 정도 만지면서도 정말 하루하루가 경이로울 정도로 정말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전반적인 코딩은 이걸 합니다. 코딩이에요. 특히 이 도구는 패러렐 컴퓨팅, 컨커런시에 너무나 막강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차차 설명드리죠. 두 번째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예요.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어디에 쓰느냐니까
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 코딩인데, 시스템 코딩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걸로 처리하기가 애매한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 코드, 혹은 자율주행 차량의 바퀴를 제어하는 코드,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카메라를 제어하거나 자이로스코프나 엑셀러로미터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코드들, 이런 것들은 엘릭스로 하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물론 엘릭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베디드 엘릭스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러스트나 C와 같은 언어가 그런 데는 보다 적합하죠. 그리고 시스템 코딩의 도구에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쓰겠죠.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엣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구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주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엘릭스 조합과 러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위에 있는 예제들을 2020년 한 해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별로 진행할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니까 학습, 코딩 학습이죠. 코딩 실습, 코딩 실습 순서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하는 것이 1. 전자여건 시스템이라는 걸 구성해 봐요. 전자여건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전 세계 공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보자는 거죠. 그것도 상당 부분 자동화된 통합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민국 직원이,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사람을 보고 여권에 도장을 찍고 뭐 또 입국 심사를 하고 출국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그 시스템이 적용되도록 모든 공항, 전 세계에 있는 약 만 개 이상의 공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보자는 것이 전자여권 시스템입니다. 요걸 먼저 할 거예요. 요걸 하고 그럼 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코딩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코딩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금융 시스템을 코딩을 합니다. 시스템, 금융 인프라죠.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뭐 등등 금융 인프라를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은행들을 사람이 없는 은행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온라인 뱅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만약에 무인화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우리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 이런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는 것이 두 번째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코딩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 시스템을 코딩을 하겠습니다. 시장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마트라든가 뭐 편의점이라든가 뭐 도매 시장이라든가 뭐 소매 시장이라든가 뭐 증권 시장, 자본 시장이라든가 등등등 다양한 시장들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시장들을 뭐 하나의 시장 시스템. 그러니까 마트도 사람이 근무하고 편의점도 사람이 근무하고 다 사람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시스템 자체가 시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제어되는 시장, 자본주의 시장이 아니라 보이는 시스템에 의해서, 보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시장 시스템, 마켓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걸 상용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해보겠다는 학습. 그죠? 학습의 목표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한번 배우고 다양한 지식들을 배우고 해외에 있는 다양한 개발자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코딩 실력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학습으로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실제 기존의 마트나 뭐 편의점을 다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대신할 수 있는 뭘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코딩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코딩 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걸 기초로 해서 네 번째로서 이제 교통 물류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교통 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뭐 택시나 버스나 자가용이나 뭐 화물이나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나 등등등 뭐 비행기도 있죠. 요런 기존의 교통 인프라는 다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율을 주행하는 혹은 자율 비행하는 어떤 장치로 대체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코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가 나갑니다. 이게 1, 2, 3, 4 이런 끝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한 달에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1년 동안에 12개 정도가 연결이 쭉쭉쭉쭉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것이 그러니까 이번 요 코딩 인프라 국가 인프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과목 1년 동안 진행하는 상당히 지금까지 했던 것들 강좌에 비하면 굉장히 길죠. 지금까지 강좌는 뭐 일주일로 해서 되게 끝났잖아요. 요거는 1년간에 걸쳐서 쭉 진행해 나가는 수업이고 그리고 실제로 코딩을 진행해 나가는 결과물과 결과물들을 보면서 단계별로 그러니까 먼저 1항이 완성이 되어야지 2항으로 넘어가고 2항이 완성이 되어야지 3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면서 코드들을 도출하고 그 코드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10년 뒤에는 적용 가능할 것인지 5년 뒤에 적용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당장 적용 가능할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해보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